여기 지금 적지는 못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 문명의 발생과 성장 과정을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해석을 하는데 자연으로부터의 도전 또는 다른 문명 집단으로부터의 도전 또는 자기 내부로부터의 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응전하느냐 이것이 성장을 좌우하는데 결국은 이 성장을 주도하는 세력을 이 사람은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창조적 소수가 그 응전의 좋은 방법을 창안을 해서 그걸 제시를 하면은 대중들이 그것을 모방하고 학습을 해서 그걸 정착함으로써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적 소수가 소위 창조성을 상실하면은 이 사람들이 소위 지배적 소수로 돌변이 되는데 도미넌트 마이너리티스라고 부릅니다. 이 지배적 소수가 되면은 더 이상 창조성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중이 이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학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됐을 때이 지배적 소수는 그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죠. 창조적인 어떤 산출물을 내기보다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중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소위 아놀드 토인비가 1920년대, 30년대 유럽에서 등장하게 되는 나치즘이나 파시즘의 등장 배경을 설명한 그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에서 보면은 이런 강압적인 방법으로 지배적 소수들이 대중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묘하게 대중에 영합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은 제가 이 뒤편을 만일 쓴다 그러면은 이게 강압적 수단 대신에 나온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압 대신 대중에 영합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배적 소수가 계속해서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특히 제일 많이 되는 것이 복지 분야이죠. 복지 포퓰리즘을 통해서 이제 대중에 영합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 안보 포퓰리즘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그 효과가, 역효과가 아주 빠른 시간에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4쪽에 그 문단의 맨 마지막에 안보 포퓰리즘은 망국적이고 반역적인 안보 위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이 안보 포퓰리즘이 자리 잡고 이것이 이 팽배하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으로서 저는 이것을 이 여러 가지 과잉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그 과잉 현상들 여기 여섯 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민주 과잉, 자유 과잉, 평등 과잉, 평화 과잉, 민족 과잉, 통일 과잉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과잉을 아마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선 이런 겁니다. 첫째로 민주가 너무 지나쳐서 자유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마저도 민주의 탈을 쓰고 활개를 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안보 포퓰리즘이 이 발을 붙이고 팽배하게 되는 첫 번째의 이 환경이고 두 번째는 자유도 과잉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엄격한 한계가 있죠. 남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까지가 나의 자유의 한계인데, 다시 말해서, 이 남도 내 자유를 해치는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은 이건 서로 자유를 해치는 자유를 가지는 거니까 자유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실제로 남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나의 자유고 남은 내 자유를 해치면 안 되고 이런 이 이상한 자유 과잉 상태가 지금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걱정되는 것은
공동체 자체에서 합의된 체제나 이념에 대한 도전의 자유. 이거 사실 허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셋째는 평등도 과잉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평등을 얘기할 때에 소위 그 제가 여기 사회학자 그 랄프 다렌돌프 얘기를 좀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같은 걸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불평등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불평등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불평등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식 평등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평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 안보 포퓰리즘을 또 배태하게 되는 거고 평화 이건 뭐 김충남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평화가 지나치면은 유화주의에 빠지게 되고 패배주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민족 과잉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요소입니다. 민족 공조도 이게 일종의 그 트로이 목마인데 이걸 내세워서 이 한미동맹의 쐐기를 받고 남남 갈등을 부추겨 왔죠. 그 다음에 통일도 과잉입니다. 통일도 너무 과잉되다 보니까 중립화 통일, 이 국제정치학회에 중립화 통일위원회라는 것까지 있어요. 아마 국제정치학회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은 이 학자들마저도 지금 이런 상태로 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우리 사회의 특유한 과잉 현상들 때문에 안보 포퓰리즘이 싹을 틔우고 크게 자라고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말씀드리는 그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쪽에 그 안보 포퓰리즘 때문에 안보 태세가 얼마만큼 훼손됐느냐 하는 사례들. 이거 주로 이제 과거 사례들을 저는 드러났는데 현재 사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병력 문제, 지원병 문제 이런 문제들인데 이것은 김충남 박사님께서 워낙 자세하고 이 충분하게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그 부분은 뺐습니다. 오히려 가장 폐악적인 것이 저는 햇볕 정책이라고 보는데 햇볕 정책이 왜 이 대표적인 안보 포퓰리즘인가 하는 것을 25쪽에 그 얘기를 해놨고 거기 뭐 그 예를 그 밑에 25쪽 밑에 들은 것들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자료입니다. 북한에 퍼준 것이 13조 원이니까 이거 퍼주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곡물 대준 것만도 275만 톤인데 제가 농담삼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가운데 댁에서 쌀을 톤 단위로 사서 잡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톤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275톤, 275만 톤 얼마 안 되는 거로 생각해요. 이걸 10kg짜리 쌀 포대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2억 7,500만 포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만 얼마나 많이 퍼주기를 했나 하는 것이 실감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쪽에 그 6.15 선언, 그 다음에 14 선언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이적성을 띈 것인가 하는 것을 거기에 제가 좀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는 전작권 전환 문제에 얽힌 안보 포퓰리즘의 상태. 이걸 이제 쭉 그 27쪽, 28쪽까지 이걸 적어 놨는데 지금 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즐겨 쓰는 그 경비인데 에미뉴얼 칸트가 평화는 돈으로 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적에게 돈을 주고 환심을 사서 전쟁을 막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는 정글이죠. 일종의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30쪽에 표현하는 것처럼 늑대하고 양이 함께 어울려서 풀을 뜯는 평화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선의에 기대서 내 일신의 안녕을 바라는 짓은 이건 어리석을 뿐이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오직 힘밖에 없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으로 칸트가 말하는 돈으로 사람과 무기와 장비를 정비해서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를 쌓아야 됩니다. 이게 칸트의 충고인데, 만일 스스로의 힘이 부족하거나 힘이 넉넉하더라도 서로 도울 수 있는 신실한 친구가 있으면 울타리를 함께 쌓는 게 지혜롭죠. 이게 이제 소위 그 양욱 그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판돈이 있어야 동맹도 있는 거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 저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이 경우에도 돈은 여전히 힘이다. 돈은 여전히 힘이다. 아담 스미스조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국가도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는 적자 예산을 감수해야 할 충분한 생존적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